뭐야? 몸이 안 움직여. 심환자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. 난 그대의 죄를 낱낱이 밝혀 영원히 불타는 불끄덩이에 던져놓거나 이승으로 환생시킬 염라라고 한다. 망자는 고개를 들... 철수야! 야, 반갑다. 너도 죽은 거야? 너 뭐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아니 그보다 네가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? 위험하구나! 아무리 산자라지만 염라대왕님께 그런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! 아, 괜찮아 괜찮아. 얘 내 친구야. 아 시원하다. 아 뭐야 안 들어오고. 야 이거 누가 봐도 팔팔 끓는 지중물이잖아. 넌 염라니까 시원하겠지. 아이 참 그냥 들어오라니까. 어? 이거 녹차화부탕? 맞아. 아 지옥이야 보니까 빈탕이 많길래 우리 직원 복지용으로 하나 만들어놨지. 아 근데 물 온도가 왜 이래? 여봐라 여기 물 온도 좀 높여라. 이 대형님 가자. 어서 들어가. 뜨거. 잘못했어. 다시 거짓말 안 할게. 제발 나 좀 꺼내. 김씨가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한데 좀 꺼내주면 안 되냐? 불쌍한 건? 악인들한테 피해를 본 자들이 불쌍한 거고 저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 뿐이야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철수 너 벌써 까먹은 거야? 다른 이들을 괴롭혀 이득을 얻은 자들, 심지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들, 지상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지만 기껏 해봐야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이었잖아. 그건 그렇지. 하지만 피해를 본 자들은? 그 가족들은?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. 아, 그건... 악인에겐 몽둥이가 답이지. 녀석들은 여기서라도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돼. 잘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목욕하고 난 다음엔 역시 바다나 위지. 철수 너도? 아니 난 토마토 주스. 여봐라 마실 것 좀 내오너라. 예 여기 있습니다요. 아 시원하다. 아 뭐 팁 같은 거라도 드려야 하나? 아 아니요 아닙니다요. 괜찮으시면 혹시 이 치킨도 드셔보시겠습니까? 오, 대박 역시 치킨은 양념이지. 맛있어. 시키듯이네. 야 동식아 저 사람은 왜 저래? 사람?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식탐 괴물이야. 배고파. 저놈은 살아있을 때 식탐의 노예가 돼 죽어라 입에 음식을 넣어대다가 진짜 죽어버렸지. 탐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이 지옥에서 괴물이 돼서 자신같이 욕망에 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어. 유혹? 그럼 아까 내가 건너왔던 유혹지옥이 맞아. 거기 그 대머리 양반 있지? 살아생전 금은보화를 탐하면서 돈 버는 데만 미쳐있던 녀석이야. 무력괴물이 된 지금도 저 황금도끼에 미쳐서 살고 있지. 그럼 아까 그 구미호는? 그 녀석은 세격괴물이야. 남자에겐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, 여자에겐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 유혹하면서 그들의 간을 빼먹고 있지. 설마 너도 우리 저승사자가 안 말해줬으면 세격괴물에게 잡혀먹을 뻔한 거 아니야? 에? 에? 아, 아니야 아니야. 난 진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친 사람인 줄 알고 도와준 거였어. 애초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다고. 나 썸타는 사람도 있고. 없지? 없어. 소개시켜줄까? 진짜? 응 우리 저승사. 대왕님 저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요. 하 나도 그쪽 별론데요? 허 안 물어봤거든요? 뭐야 이씨. 사겨라 사겨라. 완전 싫어요. 고대 서적들을 읽다가 이세계라는 곳이 저승이란 걸 알게 됐고 이세계에 오자마자 염라대왕이 됐다고? 알잖아 내 꿈이 이세계에서 마왕 되는 거였던 거. 아니 뭐 염라대왕이나 마왕이나 그게 그거니까. 아무리 그래도 이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. 염라대왕직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. 천년마다 염라능력평가대회가 전 지옥에서 이뤄지고 전과목 만점을 받으면 누구나 염라대왕직을 맡을 수 있습죠. 시험 내용이 다 내가 봤던 만화책들에서 나온 거라 쉽더라고. 몸이 이상해. 너 지옥에 너무 오래 있었나 보다. 더 듣기 전에 이승으로 돌려보내줄게. 우리 메신저로 얘기하자. 뭐? 지옥에서 무슨 메신저...
네네네. 캐릭터 파일은 네, 클라우드에 올려놨습니다. 김철수들입니다. 아, 여보세요? 어, 엄마 나 일하는 중이야. 이따 전화해. 아, 안녕하세요. 사랑해. 이 세계를 동경하던 동치기는 진짜 이 세계로 가서 그가 꿈꾸던 마왕이 되어 성공한 덕후의 인생을 살고 있다. 철수진, 살생지옥에 넣을 몬스터들 업데이트 다 됨? 아, 빨리 좀 보내줘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그리고 수정욕청은 그만해. 아, 진짜. 염라하우스 스킨도 예쁜 걸로 디자인해서 보내주세요.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디자인하던 나는 이제 이 세계를 디자인하고 있다. 비록 돈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악덕 사장이지만 이 세계를 꿈꾸던 그때의 우리들로 되돌아간 것 같아 하루하루가 정말 재미있다. 대리님, 휴게실에서 과로사한 김춘삼 씨는 저승으로 잘 보냈습니다. 근데 저기 이상한 자가 있습니다. 이상한 자? 아, 저 자는 우리 대왕님 친구야. 예? 대왕님 친구요? 어, 잘못 건드리면 진짜 꽉 죽을 수 있어. 저분은 만수무강 하시다가 꽃가마로 모시러 와야 하니까 얼굴 잘 외워놔. 대리님, 안 가십니까? 나 먼저 복귀해. 근처에 돌아다니는 원귀 몇 마리 잡아가려고. 예? 아니, 그걸 왜 혼자 하십니까? 저 퇴근 후에 할 일도 없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괜찮아. 빨리 복귀해. 아이, 아닙니다. 제가 자기야,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직 일 안 끝났어? 자기? 인간이 자승사자한테 자기? 이게 무슨...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지옥을 꺼져라. 네. 아, 자기야. 끝났어.